골프클럽 H에서 준비한 골프 브라이어트 레슨. 골프 좀! 자유자 브라우방 훈추야 라인캅 덤캅 덤 그리고 김은우 프로가 진행 중입니다. 아 이게 설정이 급하게 만드니까 뭐가 아군 안 맞네요. 아, 졸려. 네. 죽겠어요. 아 우리 덤 아, 덤입니다. 네. 덤 저희 그 골프 좀 잘 치자의 그 우리 메인 포스터에도 등장한 아 캐디죠. 네. 아, 덤 네. 인사 사바디캅. 왜요? 야, 사바디캅이면 와이를 해야지 와이를. 사바디캅. 아 예. 오늘 레슨을 할 주제가 바로 제가 사실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일단 파3를 치려고 올라오면 네. 몇 번을 잡을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선택을 했다고 쳤을 때 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T. 네. 네.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파3를 안 꽂았어요. 이유는 이거 고민하기 싫어서. 아 진짜로. 아.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얘를 이렇게 깊게 꼽을 거냐, 네. 살짝 띄울 거냐, 네. 많이 띄울 거냐, 네. 덤은 어떻게 하니? 덤. 너는 얼마나 꽂아? 한번 꽂아봐. 얘 볼 잘 치거든요. 덤? 응. 너 어느 정도 꼽아? 아, 이 정도. 내 태고가 약하죠. 이거, 얘 왜 이 정도 꽂는지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타마이 꽃, 이미 이쁘다. 제가 알아듣는 게 맞나요 지금? 예. 네. 예. 이뻐서 이뻐서. 왜 이만큼을 꽂냐 그랬더니 여기는 이뻐서. 어? 알레나. 매당 로그. 매당 로그에 난. 매당. 난 뒷땅. 난 뒷땅. 뒷땅 안 뒷땅. 이 정도 꽂으면 뒷땅을 안 칠 거래네요. 아, 이 정도 네. 꽂으면. 아니 태국말로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답하는 건 무슨 경우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뒷땅을 안 칠 거래. 네. 그런 것처럼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배운 적도 별로 없습니다. 네. 주말 골퍼 분들이. 그래서 또 숏 아이언을 잡았을 때 또 롱 네. 아이언을 잡았을 때 분명 공격법이 다를 텐데요. 네네. 오늘 저희 김 프로님에게 제가 직접 여쭤본 네,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을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을. 네. 티를 그 안 꽂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아, 네. 나가지 마시고요. 티를 안 꽂으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티를 안 꽂고는 파3에서 잘 맞던가요? 사실 뭐 당키 꽂아도 뭐. 네. 아, 꽂아도구만 안 꽂아도구만. 아 근데 네. 사실은 꽂기 시작을 하면서 네. 아 조금 아무래도 뒷땅이나 이렇게 조금 잘못된 상황이 벌었을 때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것도 느낌이지. 딱히 뭐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티를 보시면 우리가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티를 보시면 이렇게 뭐 얘는 그렇게 긴 롱티는 아닌데요. 이제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롱티와 자 일반 아이언 티샷을 할 때 쓰는 이 숏티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이 티를 사용을 합니다. 자, 드라이버 치실 때 이 롱티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공이 지면에서 훨씬 더 많이 떠 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럴 때 지면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올려 맞기에 좋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롱티를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도 훨씬 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다운블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내려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티가 길어지면 훨씬 더 맞추기 힘든 그런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티를 사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숏홀에서는 파3홀, 파3홀에서는 숏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숏 아이언, 뭐 8번, 9번, 뭐 피칭 웨지 이 정도까지는 티를 조금 더 낮게 꽂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럽이 짧게 되면 스윙 궤도 자체가 상당히 가팔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가팔라지게 치였을 때가 훨씬 더 공을 잘 띄우시고 제 거리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9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뭐 피칭 웨지 등 숏 아이언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티의 제 느낌으로 티를 꽂는 위치는 지면과 아주 가까이 거의 티가 지면에서 올라오지 않는 느낌, 잔디 위에 아주 공만 예쁘게 예, 이렇게 다 올라와져 있다는 느낌으로 저는 티를 놓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약간 스윙 궤도가 가팔라져도 정확히 공을 쳐낼 수 있고요. 공만 쳐냄으로써 훨씬 더 제 거리를 보낼 수도 있고 잔디에서 같이 클럽과 잔디가 공 사이에 껴맞는 그런 상황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드 티샷이나 롱 아이언, 긴 클럽, 아이언 중에서도 긴 클럽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티를 한 손가락의 반마디 정도는 높게, 그래서 약간 쓸어 치신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드라이버 티를 사용할 때도 조금 더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드라이버 티를 너무 짧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면, 그래서 티샷을 하실 때 조금 더 뭐 부담스러우니까 올려 치시를 못하시고 자꾸 내려 받고 그렇게 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 그래서 슬라이스를 더 발생시키는 원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티샷도 약간 높게, 숏홀에서 숏티 사용할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태국어도 한마디 현지인이 네. 있기 때문에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넘 사랑해 봄라쿤 슬라요 다시 봄라쿤 봄라쿤 맞지? 맞아? 맞아 봄라쿤 다시 원 봄라쿤 네 사랑해요 이 사랑해요도 네. 남자가 하는 사랑이에요. 여자랑 하는 사랑이라고 틀려요.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할 때입니까? 남자의 남자잖아요. 떠미. 네. 남자가 사랑할 때는 폼라쿤. 네. 포인거 먹고 알아요. 샬라쿤. 다시? 샬라쿤. 폼라쿤. 샬라쿤. 샬라쿤은 이제 본인 여성일 때. 여자가 남자한테. 네. 여성일 때. 네. 남자가. 떠. 남자가 남자한테. 폼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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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는 태국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남자끼리 사랑한다고 하면 네. 골프점. 점메다. 골프점. 아, 그 태국 아 떠미 떠미 좀 잘하는데 좀 멍청해. 이거 뭐 알 안 들어. 예, 예. 골프장! 잘 지내자! 지금까지 브라우방! 츄! 덤! 김원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덤! 내가 한 바퀴 한번 쳐봐. 한번 보여줘.